제일 높은 점수가 100, 총점이 100점이 나왔었어요. 부분 점수는 그 파트가 다 다른데 제일 높게 나온 파트랑 가장 낮게 나온 파트. 제일 높게 나왔던 거는 리스닝이 만점을 오. 받았고. 그리고 라이팅이 점수가 좀 낮아서 23점이 나왔어요. 교환학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토플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요구를 하는 거였어서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토플을 준비했을 때는 사실 뭐 유형도 잘 모르고 좀 제대로 된좀 유형 같은 걸좀 뭐라 그러지? 템플릿 같은 걸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큰 학원들 되게 많잖아요, 강남 같은데. 근데 거기는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 한명한 명을 봐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대형 학원보다는 좀 작은 학원들을 찾아서 갔던 것 같아요. 물론 큰 학원의 장점도 이제 뭐 되게 자료가 많고 그런 노하우가 되게 많이 쌓여 있다는 장점이 물론 있는 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한명한명 이렇게 신경 써주기는 좀 힘드니까. 학원을 사실 처음에 진짜 빡빡하게 다녔어요. 그때 방학 때 아예 한 달을 주 5일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갖고 매일 갔어요. 점수를 따야 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거를 빡 해서 한 번에 따지 못하면 그냥 지지부진하게 저는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점수가 오르지도 않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같지도 않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아 그러면은 그냥 아예 확 해서 따고 쪽내자 약간 이런 식이어서 처음엔 그렇게 했거든요. 토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짜서 그 정해진 분량을 각자 해서 뭐 이제 같이 피드백을 해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아예 했어요. 되게 오르기가 그게 되게 힘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이팅에서 이제 저한테 맞는 질문이 안 나온다든가 뭐 그러면 점수가 확 떨어지고 뭐좀 맞는다 싶으면 조금 오르고 약간 그렇게 돼서 그래서 네 점수 보기 좀 많은 것 그때 IH 보신 분도 다른 영역에 만점인데 같아요. 네. 라이팅이 제일 안 오른다 하셨거든요. 논리만 잡으면 돼요, 사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렉처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A는 1번 이렇게 얘기했고, 2번 이렇게 얘기했다. 예시는 각각 요런 게 있다. 라고 얘기만 하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점수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달달 외운다고 고득점 나오지 않잖아. 어느 그쵸. 정도 토플 시험 스피킹을 고득점 받으려면은 내가 영어를 말하는 게 이미 편해진 상태에서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영어 회화로 말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스피킹을 다지고 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그냥 달달 외워도 점수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연습이 되고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연습은 되겠지만. 그거 점수 영향을 많이 줬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게 점수가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그러지는 또 않았거든요. 이미 고득점들이 다 있으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일단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답변은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스피킹 답변할 때 나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까? 이게 학원에서도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이제 1, 2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경험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실제 경험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쉬운 걸로 지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갔던 뭐 도시 중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진짜 어디였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이거는 시험이니까, 그냥 제일 쉬운 뭐, 뉴욕 같은, 뉴욕을 뭐 갔다 왔는데, 뭐, 실제 안 갔더라도,
좋고 너무 좋았다. 도시가 뭐 되게 멋있었고 스카이스크레이퍼가 되게 멋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토플 만점 받으시는 받은 분들도 되게 많아갖고 이제 뭐 제가 막 높다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공부하면서 영어 회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어? 빨리빨리 생각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피킹 질문이 나오고 10몇 초 만에 아니면 20몇 초 요거 만에 논리를 세우고서는 뱉을 줄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뱉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기는